저희 그룹 이름이 스누퍼잖아요. 네. 항상 스누피가 이렇게 따라왔었죠. 따라왔었는데 네. 저희가 오늘 한번 비글들을 만나러 이렇게 와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봉사를 하러 왔으니까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귀여운 아이들을 네. 이뻐해 주고 네. 이제 비글이 뭐 악마견이라고 이렇게 그쵸 불리게 불려지긴 하는데. 사실상 이제 굉장히 사람을 잘 따르는 온순한 그렇죠. 종이라고 해요. 사람을 가장 잘 따르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비글들이 이렇게 실험을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실험견의 94%인가요? 네, 그게 네, 그 정도가 비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저희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유기견 센터에 와서 네. 이렇게 이 친구들 한번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희 한번 다 같이 잘 도와주고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스누퍼가 어떻게 도와주죠? 그럼 한번 사랑해주러 갈까요? 네. 파이팅하고 갈까요? 네. 네. 자. 네. 자. 하나, 둘, 셋. 네. 만져주면은 걔가 약간 좀 사랑받는다 생각하고 뭔가 싸우나 봐요. 서로. 표정. 나야 계속. 그림자. 얘가 나한테 아까 오줌 싼 놈이. 오줌 싼 놈이 저리 걸려나. 운동 좀 하자 인마. 비글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들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데 저희를 처음 보는데 굉장히 잘 따르고 정말 장난기가 대박입니다. 자, 이게 뭐냐? 너네 이걸 쳤나? 너 이거 쳤지? 어? 애들 내 말 안 듣는다. 상훈아 어디가? 여기 있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다 얌전한 애들 있네. 응, 성 좀 파줘. 녀석 잘생겼는데. 아, 앉아있다, 앉아있다.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나한테 앉아있어. 앉아있어요? 나한테 앉아있잖아. 오, 귀여워. 오! 시원해? 어? 네, 매직핸드에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매직핸드. 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십시오. 네, 얘들아, 얘들아. 파이어. 야. 야, 야. 앉아.
자, 앉을 때 됐어. 왜? 저희가 지금 엉덩이에 날개가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스윙이다, 스윙. 어찌야! 어찌야! 밥을 먹고 있는 친구. 우와, 진짜 날개야. 엉덩이 날개. 그래가지고 저희 스윙이 되게 생각나더라고. 너 스윙이구나. 너 스윙이구나. 와, 리치 스윙이네. 와, 신기해. 얘만 있어도. 아, 미안해. 하지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리치야, 밥 잘 먹어. 리치가 되게 수준이 많은 캐릭터라서 저희한테 물기를 잘 주지 않아요. 예! 와, 진짜 날개 모양이. 근데 날개 모양이 진짜 제대로 있어요, 여기. 궁디 팡팡. 궁디 팡팡. 와. 어디까지 옮겨야 되는데? 아, 여기 있어. 끝까지. 아, 무서워. 저도요. 다음! 몸이 깨끗해지는 게 다음! 민주쌤이 약간 애기들이기 때문에. 다음! 자, 자! 리프레쉬! 자, 다음! 깨끗하게 변신! 다음! 원래 깔끔하니까. 여기 뿌려주세요. 좀 더 한 번 뿌려주세요. 여기 가장 위험한 거.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코대 있잖아요. 네. 코대에 배변 패드 쓴 거랑 똥 싼 거는 닮으면 되거든요. 네. 배변 패드는 장갑에 샀으면 닮으면 되고, 똥 싼 거는 그 바닥에 막 싸놨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땀 빼는 거. 이거 썸을 할 수 없어요? 썸을 할 수 없어요? 괴롭히지 마! 넌 뭐야? 됐다, 형. 아하! 형아! 네? 저거. 이제 여기는 잠을 거 없거든요. 여기도 이상한 친구가. 잠깐만. 네, 오늘 저희 막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듣기로는 여기 직원분이 아니라 봉사활동 하러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맞나요? 아, 저 오늘 제 소개를 하자면 네. 저는 수의학과 학생이고요. 수의학과. 네, 이번에 이제 졸업하는 학번인데. 오. 졸업하기 전에 스위드에 사실 실험병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방학 동안에 방학 이용해가지고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한번 왔습니다. 대단하시다. 네. 자, 봉사활동 이렇게 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저희 지금 몇 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진짜 힘든데 여기 지금 묵으시면서 네. 2주 정도 하고 계신다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멋있네요. 저희 수업도 본받아가지고 네. 자주 이렇게 봉사활동을 강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여기서 재밌어요. 막 그런 만약에 이런 봉사활동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힘든 점은 저는 처음에 유기견 보호소 하면 시설이 좀 안 좋고 더럽고 이런 인식이 많잖아요. 이곳은 다행히 시설도 깨끗하고 그리고 숙소 묵을 것도 제공해 주셔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 동물들과 더 교감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나요? 네, 사실 제가 수의학과 학생이긴 하지만 동물을 안 키워봤는데. 아, 진짜? 네. 아니, 아까 소독제도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맞아요, 살짝. 네. 제가 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여기 유기되는 애들이 이쁘다고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맞아요. 키우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으니까 유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저도 관리를 잘할 수 있을 때 효율력을 아직 안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 중요하죠 그게. 어 아, 진짜 마음이 진짜 따뜻해. 근데 이제 못 키우는 대신에 시간 나올 때 이런 데 와서 봉사하려고. 아, 아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해. 야 너네 웃겨. 내 양말은 다 얘네 신호 큰일 났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거의 끝난 거지.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스노퍼의 봉사 활동이 끝마쳤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솔직히 살짝 고단하긴 했는데 네. 너무 보람찼어요. 아, 너무 이쁜 아기들도 많이 만나고 강아지들도 네. 만나서 너무 기분 좋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비글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유기견 장소가 있다는 걸 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한번 비글 구조 네트워크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셔서 비글들도 네. 교감도 많이 하고 맞아요. 되게 오면은 되게 보람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니까 아, 많이 와서 애들이 되게 정을 많이 네. 필요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랑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키우실 여력이 되신다면 또 여기 오셔서 비글의 사랑미를 한번 맛보고 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귀여워요. 야 진짜 네. 저 나중에 한 마리 더 키우려고요. 네. 아 진짜로? 비글로? 네. 탄하고 양순이와 함께 세 번째 이름 뭐죠? 좀 생각해봐야죠. 아, 근데 진짜 탄이랑 양순이 너무 다른데 이름이. 근데 비글이 3대 악마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너무 귀여워요. 사람을 너무 잘 따라서 맞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봉사활동 시간이 되신다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저희 스누퍼의 새로운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앨범 더욱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네. 네, 저희 스노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 스포 스노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